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C가 뭔진 알죠? B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보다. 보다죠. 근데 to see 그러면 이게 전치사 to에다가 동사를 쓴 거야. 동사의 현재형, 동사의 원형. 이거를 부정사라 그래요. to 부정사라 그래요, 용어가. 근데 이 용어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to see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to see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요. to see 그러면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 보는 것. 시우도 잘 들어야 돼. to see 보는 것. 혹은 보는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 보는. 보는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기 위해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 투시한 경우. 보기 위해. 세 가지 뜻 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돼. To see is to believe. 그럼 뭐니? Believe가 뭐니? Believe는 믿다거든? 그래서 밑에 걸로 해볼게. 보기 위해이다, 믿기 위해이다.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본언으로 해볼게. 보는 이다, 믿는 이다.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거 것으로 해볼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돼, 안 돼? 안 돼. 아, 돼요.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뭐 하는 것, 명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 그래요. To see is to believe가 명사적 용법이야. 하나 더. I가 뭐야? 나는이요. Want는 뭐야? 원하다요. 원하다야. 원한다. 나는 원한다. To see her 그럼 뭘까? 그녀를 보길 원한다요. 그러면 여기서 to see가 보기에 원한달까? 보는 원한달까? 보는 것을 원한달까? 보는 것. 그러면 여기서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너를 그녀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용법인지 몰라. 그래서 영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우야 잘 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원한다 보는 것을 그녀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원한다 그녀를 보는 것을. 그러면 이건 뭐뭐 하는 것을이니까 목적어로 쓰인 거야. 이렇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주어로도 쓰이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걸 보어라 그래. 보어로도 쓰이고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로도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벌써 배운 거야.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 I, 나는 would like. would like가 뭐니? Would like도 원한다. Would like이 뭐라고? 원한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그러면 나는 커피 한잔 하는 것을 원한다. 이해돼? 네. 근데 I would like 다음에 you를 해놓고 너는 to help. To help him을 해놓자. 그럼 이건 뭘까? 나는 너를 보고 있지만 그가 잘 들어. 잘 들어. I 나는 would like 원한다. You 당신이 그를 도 당신이 to help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그를 to help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누구를 그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해요 당신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뭐 이런 거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알아도 되고 일단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to 부정사는 목적격 보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도 쓰이고 주어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인다 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네.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I would like 그럼 뭐야? 나는 원한다. I would like 해놓고 여기다가 drink 써볼게. drink. drink. drink가 뭐야? 마시다지. 컵은 뭐야? C-O-K. 컵. C-O-K. 따라해봐. 컵. 컵. 코카콜라. 들어봤어? 코카콜라? 컵. 콜라야. 그래서 I'd like drink 컵. 그러면 나는 콜라.
콜라를 마시는 것을 원한다야. 근데 저 문장 틀렸어요. 왜 틀렸죠? 정답! 어. 저기에 저거 콜라는 사물인데 그 it is를 안 써서요.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땡. 네. 왜 틀렸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would like 다음에 want 다음에 뭐 나왔어? 2를 써야지 여기. 2 안 쓰면 나는 원한다 마시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to drink 그러면 마시는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콜라 마시는 것을 원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I would like to drink coffee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가 1차적이고 2차로 넘어가 보자. 2차로까지 거 넘어가자. 이거는 동영상 보고 다 적어야 돼. I, 나는 a lot of가 뭔지 아는 사람? a lot of가 뭐지? 많은 많은, 아 많은 많은 나는 많은 많은 things가 뭘까? things, 아 동전 코인이야 동전은 things는 것 근데 s가 붙었으니까 것들이지 to see는 뭘까 그럼? to see는 보는 것 보는 봐야 할 이런 뜻이란 말이야 A lot of는 많으냐, 많은. 수나 양에 다 쓰여. 그래서, I have 까지 써보자. 그러면 이제 문장이 될 것 같아.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A lot of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됐니? To see가 뭐야? 보는 볼. 그런 뜻이야. 보는 볼. 봐야 할. 형용. 이게 형용사정법이라 그래. 왜? 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나는 봐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봐야 할 게 많아요. 이런 뜻이야. 나는 구경해야 할 게 많아요. 이런 뜻으로도 의역이 될 수 있어. I have a lot of things to see. 이제 이해돼? 네. 그러면 만약에 너 바쁘니? 그랬을 때 Are you busy now? 너 지금 바쁘니? 그랬을 때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그럼 뭘까? 나는 해야 할 한다니까. 나는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바빠 안 바빠? 바쁘죠. 바쁜 거죠. 그래서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그러면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이런 뜻이야. 유빈이 눈빛은 초롱초롱. 민석이 눈빛도 초롱초롱. 시우 눈빛은 흐리뭉덩. 왜 그래? 잠 못 잤어? 별로 안 좋아 보여. 지금 중요한 거 하니까 집중 잘해야 돼요.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할게. 나는 study. I study가 뭐야? 공부. 나는 공부한다야. To pass가 뭐야? pass가 합격하다의 뜻이 있어. 그러면 to pass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가 되는 거야. I study to pass. 나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시험이 뭐야? 시험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나 이그제며 또 테스트. 그래서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I study to study the test.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알았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7월 28일이에요. 8일? 29일. 29일 아니야? 29일이요? 네, 아마 예. 29일. 7번 보세요. 두가 뭐야? 두? 기억이 안 나네. 두. 학교에서 안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에이구, 어떻게 하냐, 아니네. 두도 몰라. 아, 에스크. 뭐야? 뭐야? 물어보는 거 같은데. 물어보다는 에스크. 아? 두는? 하? 응. 좋아하다는 like 하는 것이다?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는 do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do you? 당신 하나요? do 하다 하다야 하? 그러면 to do는 뭘까요? to do? 뭐에 to do는 하는 do? 것 하
는 혹은 하기 위해 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오늘 두 번째이기 때문에 to 다음에 원형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이거를 to 부정사라 그래요. 부정사. 근데 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뭐뭐 하는 것 이거는 명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명사정법 뭐뭐 하는 형용사를 꾸며줘 그래서 형용사죠. 아, 명사를 꾸며줘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여 형용사정법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법 뭐 이렇게 가장 많이 쓰여. 자 I want가 뭐예요? I want 아는 사람 나는 맞아. 올. 연습 맞췄어. I want. 나는 원한다. To have coffee. 그럼 뭘까? 저요. 둘이다. 시작. 나는 커피를 마시는 것을 원한다. 맞아요. I. 나는 want. 원한다. To have coffee. 커피 먹는 것을. 커피 마시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죠. 잘했어요. I want to have coffee. 그러면 여기에 I want to have a cup of coffee. A cup of. 이게 들어가면 뭘까요? 저요. 네. 나는 원한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을. Good. Excellent.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I want to have a cup of coffee. I want. 나는 원한다. To hav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됐으니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To have 뭐뭐 커피 마시는 것 몇 번? 1, 2, 3 중에 뭘까요? 네 빨리 말해 마시는 것 그래 것 것이잖아 것 것으로 쓸 수 있어 1 그래서 명사정법의 1번이야 자 하나 더 나는 I study study가 뭐야? 공부하다 맞아 공부하다 공부한다. 공부한다가 더 뭐 자연스럽게 하면 돼. 공부하다, 공부한다 이런 뜻이니까. I study. 나는 공부한다. 영어 공부. 영어를 할까?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좋아. A cup of coffee. 이거 cup of 지우자 이제.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하니 영어 공부? 시험 보기 위해서. 또. 맞아. 시험 보기 위해서. 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또 합격하기 위해서 그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to pass가 합격하기 위해서야 to pass the test 그러면 테스트가 시험에 뭐야? 그렇죠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하여야 그럼 1, 2, 3번 중에 뭐야? 뭐뭐하기 위하여야 그럼 1, 2, 3번 중에 뭐야? 서연서 1번, 2번, 3번 중에 뭐야? 3번이죠. 잘했어요. 그래서 I study English. I, 나는 study, 공부한다. English, 영어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예, 쓰면서 해도 되고요. 집중해 보고 나중에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To see movie. To see a movie. 어렵지는 게 좋겠지. See a movie가 뭔지 아는 사람? 영. 무비가 영화란 말이야. 그래서 see a movie 그럼 영화를 보다야. 알았어요? 네. 그러면 to see a movie는 뭘까요? 세 개 중에. 영화를? It's exciting이 뭔지 아는 사람? Exciting이 신나는이야. 신나는 신나게는 안 되죠. 그거는 excitedly 부사니까요. 자, 그래서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Is exciting은. 자, 뭐야? 둘 다 아무나 얘기해. 시작. 영화를 보는 것을 신난다. 맞아요. 영화를 이게 동사 앞에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은 is exciting 신난다 이런 얘기죠.
to see a movie. To see a movie. 따라해봐. To see. To see. To see a movie. To see a movie. Is it exciting? Is exciting. 연소 목소리가 안 들려. To see a movie. To see a movie. To see. To see. A movie. A movie. Is it exciting? Is it exciting? Is it exciting? Is it exciting?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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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exciting? Is it exciting? Exciting 뭐야?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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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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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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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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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더 homework이 뭘까요? Homework 우리 배웠었는데. Homework 숙제. 맞아, 숙제야. 더 homework 숙제. To do. Today 그럼 뭘까요? Today는. Today가 뭐야? 어? 오늘. 그래. 오늘. 해야 할 숙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해야 할 숙제는 is 있다. English 하면 뭐야? 영어 오늘 영어 숙제. 영어이다. 그러면 영어. 되지.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영어이다. 그렇죠. 해야 할 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영어이다. 그러면 요게 몇 번이야? 1, 2, 3번 중에 2번이죠. 하기 위해가 아니고 하는, 해야 할. 오늘 하는 숙제, 오늘 해야 할 숙제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이죠. 형용사 정법. 그래서 따라해봐. The homework. The homework. The homework. The homework. To do today. To do today.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오늘 해야 할 숙제 입에서 연필 내리고 어? 왜 그래? 연서가 좀 이상하네. 촬영하면 열심히 한다더니. 자, The homework. The homework. To do today. To do today.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오늘 해야 할 숙제는 Is English. Is English. 영어이다. 영어이다. 어떻게 이해돼요? 네. 하나 더 할까? 끝날까? 네. 어? 하나 더 합시다 그럼. 하나 더 합시다. I have. 너는 뭘까요? I have 아는 사람.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맞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죠.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마시. A lot of가 뭐야? Money. 아니, a lot of가 뭐지? 포트요.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얼라러브가 많은 이슈. 그래서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오. 투. 투. 잉글리시? 바이는 뭘까? 어? 산다. 맞아. 살. 사야 할. 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사야 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어. 근데 니네 모르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떠야지 잘 어울리는데. 나는 spend 지출할. 어? 나는 써야 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to spend가 되고요. 따라해봐. I have. A lot of money. To spend. To spend. 예, 나는 써야 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이해돼? 네.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할까? 네. 하나 더 하자. 자, would like이 뭔지 아는 사람? Would like. 어? 뭐야? 좋아한다? Would like은 want의 뜻이잖아. 원한다잖아. 그치? I would like. 그러면 나는 원한다야. 써볼까? I would like. 나는 원한다. To meet him. 그럼 뭘까요? want나 would like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요.
그럼 여기서 뭘까요? 미트가 뭐야? 만나다잖아. 어, 해봐. 시작. 나는 원한다 만나는 것을 그를. 어, 잘했어. 그녀를 아니야? 아주 잘했어. I 나는 would like 원한다. To meet him 그를 만나는 것을. 뭐 많은 것이니까 몇 번? 몇 번? 뭐 많은 것이니까. 그렇죠. 1번이죠. 어. 따라해봐. I would like. I would like. To mee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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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like. I would like. To meet him. To meet him. 예, 질문이요. 가졌다로 되는 건 없어요? 응? 가졌다로 되는 건 없어요? 가졌다. I had가 had가 가졌다지. I had. I had a lot of money. 나는 많은 돈을 가졌다. I had it.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이제 적어요. 이제. 네. 적어.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소녀이다 할 줄 아는 사람 손만 들어요. 니네 몰라? 어? 나는 소녀이다 몰라요? 아. 자, 같이 해봐요. 하나, 둘, 셋. I am boy. I am a girl. I am a boy는 아. 소년이지. I am 소년이라고 들렸는데. I am a girl. 아이, 뭐야? am. 아이. 자, 나는 뭐뭐이다. I am a girl. girl. 나는 소녀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나는 소년이었다 아는 사람 손 들어. 네. I am boy. 틀렸어요. 나는 소년이었다 아는 사람. 시작. I was a boy. 그렇죠. I was a boy가 되겠죠. I was a boy. I was a boy.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당신은 학생이다 하는 사람 흔들어요. 시작. You are a student. You are student. 맞아요. 아, 똑똑한데. You are a student. You are 맞아. You are a. You are a student. 아주 잘했어요. student. 한 명이니까 항상 어를 붙이죠, 그죠? 어. 당신은 지금은 25살이지만 10년 전에는 학생이었다. 그럴 때. 당신은 10년 전에 학생이었다 할 수 있는 사람 흔들어요. 어? 수련이 해봐. You were student 10 years ago. 좋아요. 예. You were a student. You were a student 10 years ago. 그렇죠. 10 years ago. 10 years ago가 나오면 10년 전. ago가 나오면 S 붙여야지. 어고가 나오면 과거 시제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10 years ago. S를 붙여야 돼요. 시련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위로 해봅시다. 우리는 소년들이다 하는 사람. 하나 둘 셋. We are boys. We boys. We boys. 맞았어. 맞아. We are boys야. We are boys. 아. We are boys. 근데 어를 붙이면 안 돼요. We are boys. 그렇죠. 여러 명이니까. 우리는 5년 전에 소년들이었다. 시작. We was boys. 땡. 몇 명이요? 둘? 우리는 우리는 5년 전에 소년들이었다. 이거. 그렇지. 이 위. We was 하면 틀려. We was. We were. We were. We were boys 10 years ago. 그렇죠. 아니, 5년 전에. 아, we were boys? 5 years ago. 그렇죠. 5 years ago. 이렇게 되겠죠. 5 years ago도 과거. 10 years ago도 과거. 하루 전. 1 day ago도 과거. 이틀 전. 2 days ago도 과거. 다 과거야. 1분 전도 과거야. 5 years. 알았죠? 5년. 그렇죠. 5년 전에. 잘했어요. 그것
그것들은 책들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그것들은 책들이다. They are books. 어, 서연수 해봐. They are a books. 어? 어. They are a books. 그러면 틀려요. 틀려요. 왜? They are 여러 books. 권일 때는 어를 못 붙여요. 알았죠? 어. 민서 알았어요? 그래서 민서 틀렸네. They are books가 돼야 돼. 알았죠, 민서? 민서, 크게 대답해, 알았어요? 네. 네. 목소리가 작은데? 자, 그것들은 책들이다. 데이가 그것들이라는 뜻도 있죠. 그들은 소녀들이다. 오케이. 어. 서아가 해봐. 네. 그들은 소녀들이다. 데이, 데이아. 들, 소녀들. 데이아. 보이스. 걸, 걸스. 맞아. 데이아 걸스. 그들은 소녀들이다. 그것들은 소녀들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사물일 때만. 사물일 때는 그것들은 어. 사람이든 그들은. 맞아요. 예.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이제 현재하고 과거를 우리가 했어요. 현재요? 어. 근데 그것은 책이다는 뭐니? 네? 그것은 책이다. It is a book. 자, 따라해봐. It. It. Is. Is a book. It is a book. It is a book. It is a book. It is a book. 어, 그것은 이게 사물이죠. 그것은 책이다. It is a book. 근데 it는 날치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It is 뭘로 할까? Hot today. Hot. 그래. Hot로 하자. It is hot. 그럼 뭐야? 날씨가 엄청 hot. 매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아, 날씨가 맵다? 이상한데? 날씨가 어. 덥다. 어, 맞아. 날씨가 덥다. 라고 하면 돼. It is hot now. 그럼 뭐야? 지금. 어, 맞아요. 지금 날씨가 덥다. 어휴, 소율이 잘했어. 잘하는 사람은 소율이, 못하는 사람은 서아. 맞아요? 크게 네 그래야지. 네. 아, 아주 뭐. 좋아요. 민서야. 네. 집중해야 돼. 네. 네. 민서 집중하세요. 네. 서아도 집중하세요. 네. 소율이는 집중 잘하고 있어. 연서도 집중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련이도 꼬마 선생님답게 열심히 하고 있네. 좋아요. 하나 더 합시다. 어, 이번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나는 이곳에 5년 동안 있었다. 오, 수련이 해봐. I 천천히 있었다요? I 어. I was I 이곳에 나는 이곳에 5년 동안 있었다. I was here for 10 years. For 10 years. 네. 아슬아슬하게 틀렸어요. 정확하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for 10 years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일 때는 과거를 안 쓰고 뭘 써요? 해봐요. 다시 한번 시련이에게 기회를 줄게요. I'll give you a chance one more time. 해봐. 해봐. 자, 시작. 그렇지. I have been이죠. 아, 나도 맞출 뻔. 그지. 수연이도 잘해. 맞출 뻔했어. 했으면 그지? 좋아요. 지금 수업 태도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하나 더. 그럼 요거 하고 봅시다. 나는 한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다. 영어 공부요? 나는 한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다. 어, 소율이가 해봐. I 했다니까. I have studied. Student는 학생이고 어, I have studied English. English? 한 시간 동안은 뭘까요? For 1 hour. 맞아요. Oh. For 1 hours 그럼 틀리고 For 1 hour죠. Hour. H-O-U-R. Hour. For 1 hour. For 1 hour. 한 시간 동안. 시간 이상일 때 hours. 맞아요. 근데 이제 have PP 현재 완료라 해야 되지. 왜?
한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거니까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써요. 선생님. 이제 알았죠? 스타디아와 스타디드하고 달라요? 다르죠. 자, 칠판 봐요. 스타디는 공부한다. 스타디드는 공부했다. 그 다음에 또 스타디드는 공부하게 된. 그래서 have studied 공부해왔다, 공부했다. 그럼 스타디는요? 스타딩은 공부하고 있는 중인. 좋은 질문이야. 스타딩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인, 공부하는. 두 번째는 공부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뭐하는 것 칠 땐 동명사라고 해요. 아셨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합니다. 나는 서울에 10년 동안 살았다. 어떻게 하면 돼? 뭐라고요? 나는 서울에 10년 동안 살았다. 됐어요. 네, 해봐요. I have lived. 살았다니까 lived로 하는 게 더 좋겠지. I have lived. 문제가 뭐였어요? 서울에. 서울에, 서울, in 서울. 인 서울. 그 다음에 10년 동안. For 10 years. 맞아요. 잘했어요. 자, 따라해봐.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나는 서울에 10년 동안 살아왔다.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I have been, 그러면 나는 서울에 10년 동안 있었다고. I have stayed in Seoul for 10 years. 그러면 나는 서울에 10년 동안 머물렀다고. 요거 세 개가 다 비슷한 뜻이긴 해요. 아셨죠? 네. 오, 잘하고 있어요. 하나 더 합시다. 네. 나는 학교에 간다. 뭐예요?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간다는 뭐예요? He goes to school. 잘했어. He goes to school.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It나 she나 he일 때는 3인칭 단수라 해요. 그래서 s를 붙여줘. 근데 mom, I, o는 es를 붙여주지. 그래서 he goe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간다가 되지. 그러면 그는 학교에 갔단 뭘까요? 저 알겠어요. 아는 사람 말해봐요. He went to school. 고의 과거가 went인가요? 맞아요. He went to school. 이렇게 발음이 겹치니까 went to. 자, 따라해봐요. 왜 쓸데없는 걸 물어, 입으로. 따라해봐. He went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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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는 학교에 갔다. 그는 학교에 갔다? 공부하기 위해서 하면 뭘까요? 공부하기 위해서? He went to school? To study. 맞아요. To study 그러면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있죠? To study가 to 부정사라네. To study가 세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야 의미가 통해. 그래서 He went to school to study 그러면 그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주 좋소! 아주 좋소! 자, 이제 to는 to do 그러면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근데 do 말고 do의 ing, doing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I want to go home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I woul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그랬죠? 그때 to have a cup of coffee는 커피를 마시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I like to study.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I like to study English. 그런데
I like 뒤에는 ing도 써요. 동명사도. 그래서 I like doing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I like studying English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라면 I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그래도 되고 I like to drink a cup of coffee 그래도 돼요. 제가 칠판에 안 쓰는 이유는 요 밑으로 또 자막이 좀 나갈 거예요. 지금 촬영 중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가 이제 뭐뭐 해서 이렇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떠냐? I am glad 나는 기쁘다. To see you 너를 보게 되어서 이럴 때.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To see you 너를 보게 되어서. I am happy 저는 행복해요. To be here 이곳에 있게 되어서. 이곳에 I am happy to come here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이곳에 오게 되어서 뭐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줘요. 뭐냐면 이런 거죠. I have a lot of homework. 나는 많은 숙제가 있어요. 나는 숙제가 많아요. 근데 뒤에 to를 붙이면 해야 할 숙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today. 그러면 나는 오늘 to do today 오늘 해야 할 a lot of homework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즉 나는 오늘 해야 할 숙제가 많아요. 그러면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today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laying a computer game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is interesting 흥미롭다 그럴 때 playing이 주어로 쓰인 거야.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은 is interesting 흥미롭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것은 그럼 뭐야? Studying English가 되겠죠. To study English에도 영어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정법하고 동명사하고 해석이 똑같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외출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 To go out is good 그래도 되고요. Going out is good 그래도 되고요. 그런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문문 만드는 거 했었죠. 너는 학생이다. 영어로 어떻게 해? 해봐. 당신은 학생이다. 해봐. 시작. You are a student죠. 그러면 당신은 학생인가요?는 뭘까요? Are you a student? 그렇죠. 동사를 먼저 써요. 비동사하고 주어만 바꿨어요. 그래서 I was a student 이렇게 써요. 이해돼? I was a student. 당신은 학생입니까? I was a teacher.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I was a girl. 당신은 소녀입니까? I was a boy. 당신은 소년입니까? 이렇게 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단 뭐예요? 시작! I like an apple. 그렇죠. I like an apple이죠. A니까 어가 아니고 on이겠죠. I like an apple. 너 사과를 좋아하니 그럴 때는 어떻게 쓸까요? Like you apple?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반 동사라 그래. 뭐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공부하다 이런 건 일반 동사라 그래. 일반 동사일 때는 do를 써요. 그래서 do you like an apple? 그러면 사과를 좋아하세요 이런 뜻이야.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세요가 뭐라고요? Do you like apple? Okay, repeat after me. Loudly please. 크게 따라하세요. Do you like an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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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an animal? Do you like an animal? Do you like an animal이 뭐예요? 당신은 동물을 좋아합니까? 맞아요.
Do you like an animal? 당신은 동물을 좋아하세요? 쉽죠? Do you like an ice cream? 그러면 당신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offee? 그러면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되죠. Do you like a coffee?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어를 쓰고 싶으면 Do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좋아하세요? 이렇게는 되겠죠. Would you like 그냥 Would you like coffee? 하면은 커피를 원하세요인데 원래 완벽한 영어는 Would you like to 부정사 쓰죠. Would you like to 부정사 그래서 Would you like to drink coffee? 그러면 커피 마시는 것을 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당신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럼 어떻게? 어. Do you like study? Do you like study? To study나 studying을 써야 돼요. 왜? Do you like? Like 뒤에는 to 부정사나 동명사 ing을 쓰거든요. 그래서 Do you like to study? Do you like studying? 이렇게 써야 돼요. 당신은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Do you like study English? 그럼 안 돼요. Do you like to study English? Do you like studying English? 이래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네. 당신은 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Do you like going? 예. Do you like going home? 그렇죠. House? 그렇죠. 아, 혼자 go home 되죠. 집에 가다. 혹은 Do you like to go home 해도 되고요. Do you like going home 해도 되고요. 왜? Like 뒤에는 동명사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니까. 그래서 너는 너의 집에 가는 것을 원하니 그러면 Do you like to go your to go to your house 이렇게 되죠. 뭐? Do you like to go home이라면 집 홈이 집에라는 뜻도 있으니까 to를 붙이면 그 to도 애니까 집 애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시간에 배운 거를 수련이가 잘 알고 있네요. Do you like to go home? Go home이 맞죠. 왜냐면 홈에 집 애란 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go home 그럴 때는 home일 때는 go to home 안 쓰고 go home 해도 돼요. 그렇지만 집에 그럴 때는 go to house, go to the house 이렇게 to를 붙여야 돼요. house가 명사니까요. 그런 것도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그래서 오늘은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 to go,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쓰인다. 그래서 뭐 To see is to believe. 그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I want to see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것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I am glad to see you. 나는 너를 보게 되어 기쁘다. 기쁜 원인이죠.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정법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도 써요. I came here. 나는 이곳에 왔어요. To see you. 당신을 보기 위해서요. 당신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는 I came here to see you. 이런단 말이에요. 뭐하기 위해서도 to를 써. 나는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I study English hard.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합격하기 위해서 to pass 이렇게 써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to pass the test 이렇게 쓰고요. 지금 집중 잘하는 사람은 수련이밖에 없네. 민서하고 서아 집중 못하네. 수율이하고 연석 집중 안하고 막 선장난하고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집중 잘하세요. 정리하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 있다 그랬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To do today. To do가 앞에 나오는 a lot of things를 꾸며줘요. 해야 할 많은 것들, 많은 일들. 그래서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그러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oing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하는 중인 혹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로 쓰일 때는 doing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야 숙제해. doing your homework today, 오늘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해. 이런 얘기죠. 그럴 때 doing은 뭐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니? I am doing my homework. 그럼 뭐냐 그때는. 나는 내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I am studying English. 그러면 나는 나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공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그런 뜻도 있어요. I am going home. 나는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런 뜻이죠.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다. 집에 간다.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반 동사 할 땐 둘을 쓴다 그랬죠. Do you like an animal? 당신은 동물을 좋아하세요? 그녀가 동물을 좋아하니 어떻게 하면 되니? 그녀일 때는 둘을 안 쓰고? Does. 3인칭 단수니까 DOES, does를 쓰죠. 그래서 Does she like an animal? 이렇게 쓰면 그녀가 동물을 좋아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잘 들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를 복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것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아이가 뭐였어요? 나는이었죠. 그죠? 아이 다음에 이다는 M을 써요? R을 써요? M. I am이죠. 그래서 I am. 그래서 I am a boy는 뭐예요?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년이다죠. 그러면 나는 소년이었단 뭐예요? I was a boy.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I was a boy. I was a boy. I was a boy죠. 그죠?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I일 때는 이다는 M을 쓰고 이었다는 was 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서야. 네. 집중 잘해야 돼. 연서야, you 다음에 is을 써, am을 써, are을 써. You, 그렇죠. You are죠. You are a girl. 그럼 뭐예요, 연서야? 당신은 You are a girl. 뭐죠? 하나, 둘, 셋. 말해요. 당신은 소년이다. 아니, 소녀이다. 당신은 소녀이다. 그죠? girl, 소녀. A boy, 소년. 이렇게 되죠. 한 명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인다는 것도 조심해고요. 당신은 소녀였다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 둘, 셋. You are a girl. You 뭐? You were. You were죠, 그죠? You were a girl이죠. Girl.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you일 땐 현재는 are을 쓰고 과거에 뭐뭐였다는 were를 쓰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수업 시간에 노래하면 안 돼요. 집중해 잘 들어. 특히 연서야, 딴짓하면 안 돼. 그거 다 빼. 자, 연필 잡아. 연필 잡고 칠판만 봐. 그거 딴짓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합니다. We는 뭐예요? 우리는 We is야? We are야? We are. 그죠? We is 뭐 쓰죠? We are students.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학생들이다. 그렇죠. 학생들이다. 우리는 학생들이다죠. 어를 붙이면 안 돼요. 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S가 붙여 어를 안 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이었다는 어떻게 해요? We were students. 서연서하고 수율이 집중 잘해야 돼. We were students. 슬연이처럼 집중 잘해야 돼. 과거일 때는 we were, W-E-R이죠. 그죠? We were students. W-E-R이 we were students. 우리는 학생들이었다. We are students. 우리는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e were students는 우리는 옛날에 학생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과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질문. was는 I he she is he 나오면서요. 맞아요. 와. I was he 지금, was she was he 뒤였어요. 그렇죠. 지금 꼬마 선생님 시련이가 I 다음에 was 쓰고 she 다음에도 was 쓰고 he 다음에도 was 쓰고 그 다음에 it 다음에도 was 쓴다 그랬는데 맞아요.
뭐뭐였다. 요거 세 개 뒤엔 was 써요. 그렇지만 we나 they나 you 뒤에는 are을 쓰고요. 잘했어요. 이제 됐죠? I am, you are, they are, we are, he is, it is, she is. 요거 구별해주면 돼. 과거는 were하고 was밖에 안 쓰는데, I was, she was, she was, he was, it was고, 나머지는 we were, they were, you were가 되는 거죠. 요것만 잘 구별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좋아요. 자, 그는 책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율아? He. He. 그는 뭐라고? 그는 책을 가지고 있다. He. 책을 가지고 있다. He is book. He is book은 그는 책이다요. He is a book은 그는 he 책이다요. He is a book. He is a book은 그는 책 한 권이다요. is가 이다니까. 예, 쓰련. He have a book? He have a book? 자,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 수련이가 그는 책을 가지고 있다를 He have a book이라 했어요. 배웠는데 다 까먹었나 봐. 아, 어를 안 붙였는데. 어 붙이죠, 한 권이니까. 그래요? 근데 he일 땐 has 쓰죠. 아. 왜 have라고 자꾸 그래. 그치? has 맞아? 들려? 수련아. 맞지? 그래서 he has a book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He has it. He has a book. He has a book. 딴짓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자꾸 보고 쓰고 보고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안 써? 응? 써야 돼. 자, 그 다음 합니다. 요번에는요, 요거 할게요. has 했잖아요. 그죠? 네. 그들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들은? 그들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They have books. 그렇죠. They have books야. 연서하고 소율이도 알았던 건데 지금 다 잊어버렸네. 그들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는요. They have books가 됩니다. books.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has는 아까처럼 I만 빼고 he, she, he, she, he, it일 때 has 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I have, you have, we have, they have 이렇게 쓰고요. 이거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우리는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사람. 예. We have two dogs. Two dogs? Three. 잘했어요. 자, we have two dogs. 그러면 우리는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되지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제 돈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어제 돈을 가지고 있었다. We have money yesterday. We have money yesterday.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We have money yesterday. 어디가 틀렸어요? 어제는 과거니까. 연서야. had라 그래. 과거는 헤드잖아. 아! 다 까먹었어. 아, 진짜. 연서 얘기. 왜 yesterday를 쓰다 말았나요? 아, 여러분 아니까 y만 썼는데요. yesterday. 예스터데이 제가 잘 몰라서 못 썼어요. 이제 기억났네. yesterday. 됐죠? 네.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 할까? 아니, 잘하잖아요. 잘해요? 근데 yesterday 몰라 갖고 y만 썼었잖아. 아니, 그걸 까먹은 거고. 까먹은 거일까요? 아니야, 이 여기 화면에 여기 안 나오 그 뒤에 쓰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쓴 거지. 그래서 여기다 썼잖아요, 했을때. 그렇지? 선생님 저기 말이 안 돼요, 봐봐요. 나는 저의 위죠.
아직 돈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잖아. 가지고 있었다지. 아니 돈을 해부라면 말이야. 그렇지. 네가 해부했어. 그래서 틀렸잖아. 어제 가지고 있단 말이 안 되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단계죠. 나는 이곳에 2년 동안 있었다 아는 사람. 응, 해봐. 있었다? 응.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다가 뭐게요? 나는요? I have been 이잖아. Have been?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다가 have been이잖아. I have been here 몇 년이요? 2년 동안. 2년? For two years. 와, 수련이 잘한다. For two years 맞아요. For two years 맞아요. 글씨 잘 써야 되겠다. Yes, 이렇게. 그래서 I have been here. 따라해봐. I have been. Have been.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안 따라하는 사람 있어?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For 2 years. For 2 years. 10년이면 어떻게 돼? For 10 years. For 10 years. 1년이면? For one hour는 이거는 한 시간이야. Year죠. For one years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이 하나일 때 이상의 years예요. 그렇죠. 하나일 때 S 못 붙이죠. 둘 이상일 때만 S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 PP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완료나 결과나 경험을 나타낼 때 써요. 하나 더 할게요. 네. 그러면 나는 서울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I. I have been in Seoul. 그렇죠. I have been in Seoul for 2 years. 그러면 나는 서울에 2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나는 이곳에 살아왔다. 2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율.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 나는 2년 동안 서울에 살아왔다. 뭐예요? 수율이하고 지금 오늘 특히 문제가 뭐라고 했었죠? 촬영해서 그랬나? 오늘 수율이하고 저 연수가 너무 산만하네. 다른 학생은 문제가 뭐라고 했었어? 태도가 좋은데 집중해. 니네가 잘 들어야 돼. 니네를 위해서 하는 강의란 말이야. 딴 애들은 이런 거 다 알거든. 수율이하고 지금 연수가 이걸 잘 모르는데 까먹어서. 니네 둘을 위해서 하는 강의인데 니네 둘이 딴짓하면 어떡해. 집중해야지. 다른 애들은 이거 거의 다 안단 말이야. 예. 나는 2년 동안 이곳에 살았다. 할 수 있는 사람. 저요. I have been. I have been은 있어 왔다니까. Lived. 살았다로 해. I lived. 그렇죠. I have lived here for 2 years.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따라해봐. I have. I have. I have lived. I have lived. Here. Here. I have lived here. For 2 hours. For 2 hours는 2시간 동안 살았다. 2시간 동안 살았다. 2시간 동안. 와, 웃음 짧다. 너 몇 살이니? 아, 2시간이에요. 그럼 돼 안 돼? 너 몇 살이니? 뭐 1시간? 2년이에요? 2살이에요? 그러면 모를까? 너 몇 살이니? 2시간 동안 살았어요. 2시간이에요. 2시간 낳자마자 애가 어떻게 말을 해, 그지? 연속. 그래. 맞아. 자, 하나 더. 나는 2시간 좋아하니까 2시간 동안 공부했다. 어떻게 하면 돼? I studied. For two hours가 돼야 돼, 그지? 근데 English니까 여기 ENGLISH가 들어가야지, 그지? 그래서 나는 2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단데 이 문장이 왜 틀릴까요? 저 알겠어요. 과거 2시간 전부터 지금 2시간 동안 공부한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맞아. Have studied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럴 때 I have studied English for 2 hours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그래서 수련아, 전치사 for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 동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때 현재 완료를 써요.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1차로 적으세요. 네.